가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여학생 클럽 말고도 또 다른 여학생 클럽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보았는데요. 여기가 바로 또 다른 여학생 클럽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와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죠? 여기가 바로 여학생 클럽이에요. 지금 제가 스키 꾸미는 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 룩을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짜라잔, 키티 룩이에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짜라잔, 살짝살짝씩 포인트로 이렇게 검정색의 귀걸이랑 이렇게 신발에 넣어줬고요. 여기 치마도 되어있고 이런 가방도 있고, 여러분 가방이 되게 고급지죠? 그리고 모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고 있는 표정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포즈는요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핸드폰이 정말 유용해요. 일단 보시면은 핸드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귀엽죠? 이 핸드폰에서 이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사진 찍기 모드 아니면은 이런 이모지,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춤을 추거나 호호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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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추거나 웃겨. 그리고 이런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포즈, 슉슉 아까 전에 그 포즈, 뭐 이런 앉아있는 포즈나 뭐 이런 하! 하는 이런 포즈도 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똑같은 포즈를 누르면은 꺼집니다. 뭐 그리고 머니 이런 걸 지불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세팅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쏠라쏠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거의 필요 없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라색 이 버튼이에요 여러분. 여기 집이 그려져 있죠?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걸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안으로 먼저 들어가 줘야겠죠? 안에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바로 텔레포트 해버리면 아쉬우니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잔, 들어가면 일단 이렇게 멋진 동상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와우, 여기 옆에가 이제 드레스룸, 옷을 꾸밀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서 이제 뭐 피부색을 이렇게 클릭해서 뭐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발을 이렇게 신는다거나 요걸 클릭해서 이렇게 옷을 막 꾸민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뾰루붕.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옷 꾸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에서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은 따로 벗지 않아도 그냥 여기 있는 아이템을 착용하면 바로 벗겨지니까 상관없습니다. 동상 뒤에는요 짜잔, 이런 거실 같은 이런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소녀소녀스러운 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오늘 말이야 오늘 시험을 풀었는데 뒷장이 있는지 몰랐어, 이런 대화라든지 이런 걸 즐길 수 있겠죠 여러분? 아주 좋죠? 여기 이렇게 핑크핑크한 분홍분홍한 책들이 가득 있습니다. 누가 빼갔는지 왜 이렇게 하나씩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이쪽으로 가주시면 짜라잔, 여기가 이제 진짜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벽난로를 이렇게 끄고 켤 수 있고요. TV는 켜고 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모컨이 있고요. 게임 조이스틱이 있는데 딱히 들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주시면요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친구 한번 해볼까요? 오! 좋네요 여러분.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반대쪽으로 가서 이쪽에 가면은 이제 패션쇼장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제 막 이렇게 옷을 꾸미고 이쪽에 와서 심사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심사위원인데요. 하! 저 보라색 친구 춤선이 매우 이쁘군요. 아 합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짜잔, 하트 불이 켜집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걸 누르면은 초기화가 돼요, 여러분.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아,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과 이어져 있어요. 드레스룸과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꾸민 다음에 호호호호호 똥진 바지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이렇게 춤춰줘야겠죠? 막 이렇게 뭐 이런 춤을 추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매력을 뽐낼 수 있겠죠? 호호호호 이런 포즈도 이렇게 취해질 수 있고요. 이 포즈 되게 귀여운 것 같지 않아요? 아, 귀엽습니다. 이쪽으로 가주시면요, 이제 뒷문이 있고 이런 방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키친 주방이에요. 아, 그리고 커튼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여기가 키친인데 여기서는 진짜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반죽을 하는 척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걸 열거나 닫거나 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커피를 끓인다든지 아니면은 선반에 올라가서 무슨 짓을 한다든지 이런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음식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뒷문, 여기 뒷문인데 이제 여기가 정원이에요, 여러분. 정원. 짜르잔. 이거 정원인데 일단 이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는 딱 이렇게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거나 끌 수 있고요. 근데 왜 자세는 다 이거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 친구야. 다리 꼬면은 키 성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다리 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으로 가주시면요, 갑자기 말투가 소녀소녀 해졌네요. 뭔가 고급스러워졌어요. 여기서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사과를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쪽으로 가주면 이제 쓰레기통이 있고요. 이건 왜 있는 거지? 뭐 쓰레기는 항상 쓰레기통에 버려줘야죠. 아, 그리고 여기 이게 원래 타는 건데 그냥 안 타지고 이렇게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은 저게 이제 여기를 소개시켜줄 때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미끄럼틀을 타거나 수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짜라잔 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폭포가 있고요. 폭포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게 끝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게 끝이고요.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가 진짜. 펫! 이 펫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종류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끼, 고양이,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아무 펫이나 클릭해주세요. 뭐 토끼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아무 펫이나 클릭하라는 뜻은 여기 밑으로 내리면 그냥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제 키우고 싶은 펫을 한 마리 골라주시면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지금 딱 스타일이 고양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말고 강아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색감에 딱 잘 어울리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짠! 이제부터 이 강아지는 제 강아지입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 이렇게 띵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던하고서 아, 이렇게 막 신나게 놀다가 아, 얘 말고 또 다른 애도 키우고 싶은데 하시면은 이제 또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참고로 얘를 삭제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그냥 데리고 다닐게요, 여러분.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고요. 자, 그럼 위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오는 방법은 그냥 여기 중앙에서요, 여러분. 여기 그냥 바로 계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에는 일단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렇게 피아노가 있고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니? 이렇게 핑크색 피아노가 있습니다. 되게 이쁘죠?
오호호. 이쪽에는 이제 방들이 막 있는데 여기 방은요 여러분 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사진 이렇게.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흰색이 바탕이야 안 보이는데요 저기요. 이거 아예 지금 토끼는 소멸 직전인데요. 오케이 착각 착각 할 수 있죠. 여기에 또 이거 사진 찍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짠. 이거 뭔가 되게 유튜브하는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오늘은 여학생 꾸미기 클럽에 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잠시만 이거 왜 이래? 오 마이 갓! 설레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 어머 사진 찍어드릴게요 언니. 어머 목걸이 어디서 사셨어요? 어머 너무 이쁘다.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 반대쪽으로 가면요 이제 이렇게 짜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깔끔하고 이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데 이게 클릭을 하면은 물이 꺼지고 다시 켜져요 이렇게. 오호호 문낭비니까 이건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 이제 샤워실인데 근데 이거 샤워실이면 이렇게 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이 없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심지어 유리거든요.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뽀글뽀글뽀글뽀글. 이거 끄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욕조에서 이렇게 확 하고 쉴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앉는 그런 모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제가 앉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앉기. 이거 앉기 아닌가요? 이거 그냥 잠긴 수준인데 오케이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으차. 반대쪽에 이렇게 변기가 있습니다. 변기가 핑크색이네요. 이런 변기는 처음. 왜 여기서도 이렇게 앉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딱히 물을 내리거나 수건을 들거나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변기에서도 고급지게 앉아있는 거야? 자 그럼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방 렛츠고. 와 다음 방 렛츠고. 자 이쪽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짜자 이런 방인데 아까 전까지 되게 고급진 색감이 나오고 파스텔 톤으로 촥 하고 나왔는데 여기는 왜 이불 색깔들이 다 이렇게 왜 여기로 핑크색 하양색 막 이렇게 진한 핑크색 이렇게 안 맞춰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좀 깔끔하게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그냥 앉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 학자 분명 100% 이거 모션 만들기 귀찮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눕혀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션이 이거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또 옷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옷만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반대쪽 방도 사실 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방입니다. 살짝 이불색들만 다 다른 것 뿐이지 딱히 변한 건 없어요. 자 그럼 이쪽 짜잔. 이쪽엔 딱 이렇게 대칭으로 좀 잘 맞아 있는 공간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맥북인 척하는 노트북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장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짜잔 노트북을 볼 수도 있고요. 일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되게 이쁘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걷으면 되게 이뻐요. 이렇게 조명이 탁 들어와서 짜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사장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저기 한 분이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현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여학생 클럽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와, 진짜 이거 생각보다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따로 상황극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막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모션들도 되게 다양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정말 정말 좋으니까 꼭 한 번씩 플레이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RR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